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6평 국어 어디까지 준비했니?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떨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긴장감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꿀팁들은 전부 다 논리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분명히 짧은 기간이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022년 작년 수능 기출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에서 보기를 어떤 형태로 출제하고 있는가? 독서 영역에서 지문의 길이는 어떻고, 글의 전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언맹 같은 경우는 문법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가? 등등을 우리가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기출 분석이지, 단순히 문제 풀고 내가 몇개 맞았네, 틀렸네, 해설지 보자. 이거는 전혀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출 분석하는 거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선생님들의 기출 분석 강의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한 달여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 1회 정도로 주말에 80분을 딱 정해서 한번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 1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목적은요, 여기에 있는 작품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지문을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약점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의고사 연습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 요거를 고민하는 건데, 이때 어떤 방식에서는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는 과감히 버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 윗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세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푸는 순서를 변경해 보자, 이런 겁니다.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언제나 제가 문학을 제일 먼저 풀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도 시가 문학을 먼저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문학을 제가 먼저 풀라고 추천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문학이라는 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문학은 어렵고 쉽고의 난도가 없다. 어떻게 나오든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또 보기라는 조건을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가 있으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작품을 이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특히 시가 문학은 작품이 짧고 보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부분을 먼저 풀때또한 가지 효과는,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다면 국어 80분 푸는 거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학을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안한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보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문학, 특히 시가 편을 풀기 바라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일단은 저는 독서 영역을 먼저 풀래요 라고 했을 경우는 독서에서도 평상시 자신 있게 풀수 있는 영역부터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문제 순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영역을 풀자. 제 순서대로면, 자, 시가 문학을 풀었다, 산문 문학을 풀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법 작문이나 언매를 풀었다, 그리고 독서론
쉬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사회라고 할게요. 법과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다면 거기에서 자신 있는 것부터 풀자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추천하는가? 지금의 수능은 1등급이 우리가 80점대 초반이랍니다. 2에서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문학 지문을 2개 정도를 우리가 못 풀어도 1등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조차도 지문 2개를 못 푼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자신 있는 지문이나 작품을 먼저 풀어서 충분히 이것들을 전부 다 올 맞았다면 나머지 2개 지문을 풀 시간이 없었더라도 저는 1등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맞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맞췄느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 있고 평상시 자신 있는 것들을 먼저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할 때 내가 만약에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 근데 봤더니 의외로 너무나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넘어가세요. 자꾸 매달리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문제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 친구들은 다른 쉬운 지문조차 못 풀어서 점수가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지문은 모두가 어려워. 그러나 난 이거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할 거야.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하라는 거죠. 우리가 버리는 것이 바로 풀다가 어려운 부분 이거 버려야 되고요. 집착하지 말고 또 평상시 자신이 없는 부분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100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버리면 안 되겠지만 1등급으로 목표로 했을 때는 최근 3년의 트렌드는 점수가 낮고 1등급이 90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지문 정도는 버려도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몇 분이 남더라도 정말 풀 수 있는 것들은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더라도 시간이 2, 3분 남았다고 칩시다.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특정한 단락, 특정한 단락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 가서 논리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풀어서 맞추고 버리는 영역들은 과감히 절반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최근 3년 트렌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문제 푸는 순서 바꾸는 것 그 과정에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자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 순서 변경에서도 문학에서도 만약에 당연히 시가 문학, 현대시가 있다고 치면 1번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기 문제 풀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힌트가 얻어지기 때문에 공통 범주가 생기기 때문에 공통점 문제 풀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 의미가 아닌 눈으로 확인하는 표현과 방식을 풀어가는 이런 트렌드로 하면 되는 거죠. 산문 같은 경우에도 푸는 순서를 변경해서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감상 문제가 있다면 감상의 적절성에 가서 선택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지문으로 독해를 하되 반드시 선택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지 나온 것을 찾는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가는 도중에 단락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고 그 다음에 문장 문제, 문장 이해 문제 나오면 바로 풀어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서 먼저 푼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객관성,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독서 영역을 한번 볼게요. 지문 읽기에 70%를 투자하고 문제 푸는데 30%를 배정하십시오. 어차피 문제를 우리가 틀리는 것은 지문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 읽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반은 추천입니다. 안할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지문은 70% 할애하는 대신에 오른쪽에 글을 읽으면서 구조 정리를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구조 정리의 목적은 범주상 유사한 것들을 비교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예측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닌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문장 의미가 뭘까를 맞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은 반드시 구조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하고, 간단하게 또 팁을 드리면, 이 구조 정리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아까처럼 비교하는 형이라면 두 가지의 비교되는 부분, 비교의 공통 범주, 이게 방법이면 방법에서 얘는 오른쪽인데 얘는 왼쪽이네, 대칭적으로. 얘가 영향적인 측면에서 얘는 긍정의 영향이네, 얘는 부정의 영향이네, 이런 식으로 공통 범주와 그게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상대어를 잘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이나 경제 지문은 인과관계와 상대적 서술어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환율이 뭔지 몰라도 오르기 때문에, 수출이 잘안 되네. 수출이 잘안 됐기 때문에 나라의 경기가 위축이 됐네.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요런 단어들의 위, 아래, 요런 상대적 서술어, 그리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가는 거로 하면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정리 안한 경우는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전으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덜 걸리는 효과와 정확히 푸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정리는 시험지에 제일 앞면 그리고 제일 뒷면이 여백이 있습니다. 요빈 공간에다가 나눠서 활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꼭 써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 푸는 방식 훈련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또 6일 동안은 내가 안 됐던 것들, 약점, 문학에서 뭐가 약해, 독서에 뭐가 약해, 그 약점 부분을 다시 보완해가는 훈련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가짜이기 때문에 최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4주 동안 천천히 이 훈련을 하면서 객관성과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4주 동안 기르는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6평은 잘볼수 있을 거고요. 내가 한 작품 EBS를 더 알아서, 내가 한 지문을 그냥 더 읽어서, 내가 열심히 강의를 듣고 받아 적은 내용으로 그렇게 풀수 있는 국어는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당장 지금 바꿔서 4주 정도 이 훈련 방법으로 한다면 그동안에 공부한 것보다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방법을 활용해서 6평 모두 다잘 보시기를 기원합니다.